매점에서 꿀꿀바를 샀습니다, 여러분. 진짜 오랜만에 먹어. 다 먹었어요. 이런 건 난 초소예요. 진짜 이제 고기 덮밥, 전, 프라이드 치킨, 그리고 어떤 고기 비빔인데 맛있어 보입니다. 맛있는데요? 살짝. 프라이드 치킨. 팬케이크같이 생겼는데? 우와, 팥이다. 오, 맛있다. 나 팥 좋아해. 근데 기절할 정도까지는 아니다. 그래도 누가 기절할 것 같아. 그니까. 근데 자꾸 손이 가긴 하네요. 이것만 먹고 저는 이제 그만 먹겠습니다. 알먹하네. 뿅 뿅. 괜히 심해. 평소에 아이스크림 진짜 안 먹는데 거의 한 5개월 만에 먹는 것 같은데 아이스크림 매점 느낌이야. 큰, 엄청 큰 식당 가. 물고기야 미안해. 뭐? 먹는 거가 인정하겠습니다. 무슨 맛집인가? 깔끔하게 끝내요. 와우, 센스! 이거 돌릴까요? 응. 오, 진짜 맛있다. 자. 나 빵 먹어보고. 초콜릿 맛이야? 이 친구 맛있다. 다들 입술이 파래지기 시작했어, 이거. 맛있다. 나 어떻게 돼 있어? 저 어떻게 돼 있어? 이 사람 잠깐 들어가 있고. 이게 상대? 아시죠 아시죠 여기 이게 제일 맛있는 거 진짜요? 아니 이거 빨리 집어줘요. 이거 빨리 먹여줘. 이거 빨리 먹여줘. 아오 맛있어? 어 우와 내 입에 넣어줘. 그냥 자르지 말고 괜찮으니까. 아니야 이거 봐봐. 이건 괜찮아, 아니 괜찮아. 생고기야. 생고기도 괜찮아. 나 같은 경우 약간 소고기 약간 육회로 즐기는 스타일. 나 너무 매워. 자 일로 일로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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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자 그렇지 그렇지 자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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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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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정확해 형. 딱 정확해. 그냥 사실 쌈 좋아해? 응 쌈 안 좋아해. 알고 오셨군요 상혁씨. 진짜 프라이팬이랑 달라. 야 나 그거 얼마나 끓였어? 언니 적당한 것 같은데. 하나만 더. 단백질과 식이섬유의 함량을 밸런스 있게 맞췄거든요. 네. 나 설명까지 한다고요? 네. 아. 너무 맛있다. 하나 덜고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야. 왜요? 너 고추냉이 얼마 넣었어? 조금밖에 안 넣었어요. 혜진아, 쌈 싸줘요. 넣고 싶은 거 다 넣었어. 알았어.
자, 거기 가져가세요, 형들. 고추냉이를 왜 이렇게 많이 넣어요? 너 그거 넣고 싶으면 다 넣으라며. 알았어, 알았어. 아! 너한테 진짜 감사하고 고맙단 말 진짜 많이 하잖아. 좋아한단 말들 되게 많이 하잖아. 근데 그게 진짜 평소에도 빈말이 아니라 진짜 고맙고 좋아서 하는 말이야. 자, 먹읍시다. 평소에 명제보다 우리 아, 평소에 안 그래요? 사이다, 사이다. 라면 드실래요? 진짜 너무 맛있다. 정말 진짜 맛있다. 저는 형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요. 근데 우리 집밥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. 사실 메뉴가 집밥이지 비주얼은 집밥이 아니긴 해. 비주얼은 영락 없는 수련의 밥. 수련의 맛이 나요 지금. 이 비주얼부터 지금 나 지금 약간 향수 낭만 있는 걸? 내가 수련한테 밥맛이 잘 기억이 안 나는 게 나 수련한테 밥을 잘 안 먹었어. 아침에 그 깨워가지고 일괄적으로 밥 먹으러 가잖아. 난 그 다 깨울 때 맨날 옷장 속에 들어가고 몰래 들어가 있다가 다 밥 먹으러 가면 나와서 다시 왔어. 밥 잘못됐어. 그게 밥 먹고 자는 게. 그니까요. 어때? 내가 먹는 거 보니까 배불러? 배불러요. 자 여러분 항상 탄수화물을 먹기 전에 단백질을 먼저 섭취해야 되거든요. 근데 저 단백질이 없는 매출이야. 고기도 있잖아요. 고기를 안 뺐어? 응. 근데 그게 가능하다고? 아니야, 이한이의 식습관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. 뭔가 머리를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되지 않아. 저분 일단 소식이 기본이기 때문에. 야, 송 하나 바로 넣어야 먹는 거 아니야? 아니, 밥 난 많이 먹어. 에? 에? 어, 나눠 먹어, 나눠 먹어. 나좀줘. 나 주면 돼. 아니, 나 주면 되지. 아, 이따 포할게, 이따 포할게. 아, 괜찮아, 이따 포하면 되지. 포할게. 그렇게 해? 그렇게 해? 나 서바이벌 해본 적 있어? 와, 진짜 재밌겠다. 나 한 번도 안 해봤어. 나 TV에서만 보고. 페인트볼 써보긴 했어. 나 한 번도 안 써봤는데. 나 그런 거 좀 무서워해. 그러니까 나 무서워하는 게 왜 이렇게 많냐? 그건 형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이에요. 날리는 멘트마다 다 약간 어떻게 봐야 돼? 아. 야, 이거 엄청 크다 근데. 그니까. 주크림 한 입. 너도 머리부터 먹구나. 그리고 꼬리로 마무리 맛있는. 와 디저트다. 와 근데 나 이거 와, 아이스크림 진짜 오랜만이다. 국물의 맛이 빠르다. 아까 제가 진짜 이 디저트들을 여기 재현이랑 같이 세심하게 하나씩 골랐습니다. 그래서 감독님 이겼어? 네 이겼어요. 오 감독님이랑 먹이는 누가? 감독님이 져주신 거 아니야? 사실 감독님께서 그냥 몸으로 미시면 저 그냥 날아가는 수준이었는데 봐주신 거죠. 그러니까. 어 민트 초코네. 아, 민트 초코 사랑인데. 난 먹어. 돈 주고 사 먹지 않을. 그럼 반민초가 아닌 거지. 돈 주고 사 먹는 게. 아 민초는 진짜 난 먹을만한데 파인애플 피자는 진짜 모르겠어. 인정. 아아. 뭐 할까요? 네, 보이넥스토어에서 독립부 장인을 맡고 계신데요.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. 소고기가 맛있네요. 네, 우리 최고의 막내 김윤학 씨. 네.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. 전 최고의 막내가 아니고요. 최고의 형들이 있었기 때문에 최고의 막내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형, 오늘 어디 안 갈 거예요? 성우랑 어디 나갈까 하긴 했었는데 계획은 항상 성우가 정하니까 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. 따라가야지 뭐. 오늘 도명하잖아 나가. 오케이. 동네 가서 옷을 사고 지향에 있는 음식들 좀 먹으면서. 오 맛있겠다. 오 진짜 맛있겠다.
너희 몇 시에 나가? 몇 시에 나가? 한 시쯤 나가자. 난 잘 먹었어. 너 가서 뭐해 너? 불고기 데려오고 친구 만들어줘야 돼. 누가? 뭐 사오래? 저기 혼자 색깔 다른 친구. 예? 네. 그런 생각을 한다. 어떤 거야? 쟤네들이 먹는 음식은 무슨 맛일까? 맛있어 하던데. 그러면 제가 사료를 한번 먹어보긴 했어요. 물고기 사료? 네. 인지에 따라. 끝났어. 어? 아, 나 이거 먹어야지. 보시나요, 여러분?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어. 맛있어. 굉장히 맛있는걸? 야, 새우 하나 먹어봐. 새우 맛있다. 응. 세개 하나, 새우 하나 더 시킬걸. 와, 진짜 맛있다, 새우. 새우 먹을 사람? 나 먹어. 나 먹을게. 너 먹을래? 밥만 먹을래? 형이 먹어. 형 먹어, 형. 밥만 먹자. 먹을까? 왜 먹는 거야? 너 다 먹을 수 있지? 배부르다고 했어? 아니, 배부르진 않아 아직. 설마? 아직 배부르진 않아. 배부르. 응? 나도. 이름이 태산인데 배가 티끌이야. 재밌다. 셋이서 메뉴 메인 두 개 시켜놓고 먹으면서 배부르다 하고 있어. 다 먹지는 않았는데. 혹시 밑에 층 애들 뭐 먹고 있지? 밑에 층이나 갔다 와볼까? 순수 먹을래? 시켜서? 어? 우와! 맛있어요? 우와. 근래 먹었던 것 중에 제일 맛있는데? 근래 밥을 안 먹었잖아요. 새로운 맛인데 맛있다. 처음 시켜보잖아, 이 맛. 나 우나기까지. 채산 재우는 닭강정 별로 안 좋아해. 맛있다. 아, 진짜 맛있다. 아, 행복해. 다른 것도 뭐 먹을까요? 응? 다른 것도 뭐 먹을까요? 그냥 먹으면은 맛있는데? 아니, 난 먹는 거 너무 좋아해. 피자가 왜 이렇게 맛있지? 그냥 피자랑 단 거 조금 그것만 몇 개 있으면 평생 살 수 있어. 그만 먹을래. 그냥 안 될 것 같아. 뭐해? 너무 재밌다. 뭐해? 너무 재밌다. 괜찮아. 피자는 살 안 쪄. 레전드? 대박이에요. 근데 너무 많이 먹어 나. 우와, 이렇게 해주셔. 이게 진짜 맛있는 거. 이러고 또 이제 운동 열심히 해야지. 먹었으니까. 우와. 오늘 그거 한번 보여주시니까. 저 선크림 못 먹어요. 응? 나 그럼 걷어줄까?
아, 최근에 제가 연습 끝까지 잤다고 먼저 꼈어요.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어가지고 연습했었어요. 아, 무슨 소리야? 알겠어. 던져주는 것도 잘하고. 이게 많은데? 네. 아, 그래? 아니, 좀 더 잘하긴 하네요. 이 의미가 있나? 얘들아, 내가 이제부터 슬픈 이야기 하나를 내가 말해볼게. 옛날 옛적에. 와, 벌써 슬퍼. 나 울어. 그래, 나 눈물 나와. 옛날 옛적에 호박이라는 애가 있었어. 호박이? 호박이. 아, 호박이. 아, 무슨 있어. 근데 그 친구가 금속 탐지기를 들고 열쇠를 열심히 찾았다? 국밥창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와, 너무 맛있어. 와, 간 딱 잡혔다. 끝났다 이건 진짜. 와, 레전드. 네. 천천히 마실게. 군대기만 다 먹고. 오, 밥을 벌써 다 먹었어? 옛날에 몇 그릇까지 먹어봤다. 이걸로는 두 그릇? 밥은 네 공기였나 다섯 공기였나? 진짜 단체 우리 국밥 먹는 거 상상도 못하겠지? 애초에 길거리 음식 먹으라고 했는데 국밥 먹는 애들이 있을까? 그치? 카메라를 날려야 재현이 형이 카메라를 이렇게 재현이 형을 이렇게 딱 주문을 할 수 있어가지고 카메라를 날리는 제스처를 꼭 해야 합니다. 그게 저에게 오늘 주어진 숙제예요. 왕 의자에 앉아가지고 랩을 하거든요. 거기서도 이제 멋있게 해야죠.